오늘은 겨울철 자동차 예열에 관한 꿀팁인데요. 길 가다 보면 흔히들 예열한다고 시동 걸고 가만히 있는 차량들 보신 적 있죠? 심지어 차 빼달라고 하면 내려와서 바로 안 빼주고 예열한다고 시동 켜고 멀뚱멀뚱 있다가 한참 뒤에 빼주는 이런 개 이기적인 사람들. 아무튼 이거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자동차 예열은 필요하지만 동해전은 하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유튜브에서 정비사들이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의견이 분분한데, 그냥 내 차에 있는 차량 설명서부터 찾아 읽어보면 이렇게 워밍업 하지 말고 즉시 출발하라고 써있는데요. 이 벤츠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차량 설명서에도 그렇게 적혀있고, 디젤 차량 설명서에도 이렇게 적혀있고, 르노까지 차량 설명서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있는데, 심지어 BMW는 아예 즉시 출발하라고 나와있죠. 아니 이 정도면 야, 말을 들으라고. 애초에 예열을 하는 이유가 오일이 엔진과 변속기에 제대로 스며들지 않은 상태로 엔진이 돌아갈 때 상처와 무리가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간단히 말하면 수리비 안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옛날 20년 전 기계식 차량들일 때나 해당되던 거고, 지금은 다 전자식으로 바뀌어서 딱 30초면 전자적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굳이 공회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심지어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엔진오일 압력에 영향을 줘서 엔진 손상을 일으키고, 서울시는 3분 이상 공회전하면 대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단속된다는 거. 요즘엔 폰으로도 원격 시동이 되는데, 이렇게 미리 시동 걸어놓는 최첨단 신기술도 쓰지 마세요. 이게 오히려 엔진 개박살 내는 나쁜 옵션이에요. 그래서 한겨울 외출할 땐 이렇게 시동 걸고 벨트 매고 열선이랑 히터랑 내비켜서 경로 설정까지 하고 나면 30초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 상태에서 RPM이 1000 미만인지 확인하고 됐다 싶으면 서서히 서행하면 돼요. 어차피 주차장 바로 앞이 고속도로가 아닌 이상 서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내리막길 가다가 신호등까지 걸리고 하다 보면 자동차 예열은 그냥 끝났다고 보면, 애초에 자동차 예열과 공회전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싹 잊어버리고 앞으로 자동차 예열은 서행이다 라고 새겨넣으세요.